네, 다음 문장, 다음 단락입니다. 자, 그가 yes라고 대답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는 참말하거나 혹은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그가 참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은 그가 말한 것, 그가 말한 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 왼쪽 길이 present 빌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죠? 이 주어 자리에 절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는 어떤 타입의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타입의 사람이냐니까 left 길, 왼쪽 길이 present 빌로 간다고 말을 했을 그런 사람, 그런 타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니까 그는 항상 참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는 참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왼쪽 길은 실제로 거기에 이르는 길이 이른다는 거죠. 그죠? 자, 다른 한편으로 만약에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왼쪽 길이 present 빌로 간다고 말할 타입의 사람이 아니죠. 그죠? 왜냐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왜냐니까 항상 더 반대편의 타입,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참말하는 사람입니다. 참말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참말을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주장은 반드시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왼쪽 편기란 그러므로 다시 말하자면 왼쪽 편 길이 present 빌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이것은 증명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니까 무엇을 대디아를 증명합니다. 주어이고 동사이고 보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대답이 진짜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그죠? 참말이든 관계없이 왼쪽 길이 present 빌로 가는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 쉬운 내용인데 제가 너무 어렵게 해석한 것 같아요. 자, 주어이고 동사이고 보충어입니다. 보충으로 종속절이 와 있죠. 대리할 절이고, 그리고 여기선 주어가 이거고 동사고 보충어이고, 그리고 이거는 regardless of 이걸 하나의 전치사로 보시면 됩니다. 전치사이고 전치사 다음에 절이 와 있죠. 따라서 이 절은 명사절이죠. 그죠? Yes answer, yes라고 하는 대답이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거짓말이든 상관없이 전치사구입니다. 전체가 전치사구. Regardless of 자체가 하나의 전치사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구 자리에 절이 와 있고,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yes라고 경우, 왼쪽 편길, 이게 left 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길, right 길. 그래서 요게 present 길, 빌로 가는 길일 수 있고, 오른쪽 길이 present 빌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물어보기를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 사람에게 왼쪽 편길이 present 빌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을 때 yes라고 대답할 타입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죠? 그 사람이 만약에 항상 진실만을 얘기하는 사람, 항상 false만을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yes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게 물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진실만을 얘기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맞아, 나는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야. 왜냐니까 나는 진실만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실제로 왼쪽 편길이 present 빌로 가는 길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이게 정답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yes라는 대답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참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yes라고 대답을 했을 사람이니까 예,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타입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yes가 맞죠. 그죠? 근데 만약에 거짓말만 한 사람은 뭐라고 해보고 대답했겠어요?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yes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no라고 대답했겠죠. 이 사람이라면. 그죠? no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no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그런 타입의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런 타입의 사람이 아니니까 no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차 거짓말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또 yes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